원자재 가격의 상승과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하면서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국 주식시장 하락하고 국제유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핵 위기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작용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제유가 러시아산 원유 생산의 차질 가능성 때문에 7%나 급등하면서 115달러선 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여기에 주말 사이에 많은 미국 기업들이 러시아 사업을 중단한다는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는데요. 아이폰 등 스마트폰 제조에 필요한 합성 사파이어 수출 금지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러시아산 합성 사파이어는 전 세계 40%를 차지하는데요.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핵 위협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유가 상승, 공급망 차질에 대한 우려감까지 나오면서 우리 주식시장 2700선 대를 이탈하고 또 코스닥은 900선대를 이탈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월요일장 10시 구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금요일장 그리고 월요일장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1.83%가 하락하면서 2663.73포인트 기록하고 있고요. 거래대금은 3조 9천억 원 넘게 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분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1.23% 하락하면서 바로 2700선을 뚫고 2680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선을 고가로 해서 차츰 점차 장중에 낙폭을 더 키워나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장중에 2% 넘게까지 하락 시도가 나온 이후에 현재는 2663선 가리키고 있고요. 거의 50포인트가량의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이틀째 순매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기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3,530억 원 그리고 4,058억 원어치를 팔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7,562억 원어치 장 초반부터 대규모의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 기관 쪽에서는 전기전자, 운수창고, 금융과 화학 업종을 모두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 업종만 동반 순매수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업종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 모든 업종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섬유 의복 업종이 2.8%로 가장 크게 빠지고 있고요. 보험과 금융, 증권, 음식료품까지 나란히 2%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 보시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금융주와 또 화학주, 반도체주가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실 겁니다. 먼저 KB금융이 3.5% 하락하면서 55,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순이익이 사상 처음으로 4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 민감주인 금융주의 낙폭이 오늘 크게 나오고 있는 점 눈에 띄고 있는데요. KB금융 55,000원대 움직임 가리키고 있고요. 카카오뱅크도 동반해서 2% 하락하면서 47,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미국장에서도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우리장에서 SK하이닉스가 3.2% 하락하며 12만 5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틀째 하락인데요. 오늘 하나금융투자에서 유가 상승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했습니다. 유가가 100달러 선을 웃도는 국면에서 국내 반도체와 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전분기 대비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에 대해서 긍정론이 나오던 반도체주가 유가 상승에 따라서 다시 한번 먹구름이 끼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12만 원 선 언저리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양상이고요. 자동차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락세 뛰고 있는데요. 현대차가 1%, 기아차가 2.7% 하락, 신저가 부근에서 자동차주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가 상승에 따라서 운송과 조선, 가전 같은 경우는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것도 함께 체크를 해보시죠. 또 하락하고 있는 쪽 가운데서는 LG화학의 낙폭이 눈에 띄는데요. 4.3%의 하락으로 51만 3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어제 한양대에서 배터리 양극재 특허를 200억 원에 매입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고요.
네이버가 이틀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서 전자상거래법 위반 적발 사실이 나오면서 오늘 네이버도 3% 하락이고요. 카카오는 1.9%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 살펴볼 텐데요. 서부 텍사스산 원유 기준으로 115달러 선이 돌파됐습니다. 이는 2008년 9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7%의 급등은 1983년 이후 자료 집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라는 내용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 핵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이렇게 하면 이란 쪽에 원유가 공급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러시아가 세계 원유 생산국 3위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되면서 원유가 공급되더라도 러시아의 원유 차질이 더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원유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정유주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S-OIL만이 3% 강세를 띄고 있습니다. 92,600원 선 은봉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GS가 소폭의 상승, 강부합권의 움직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이 1.9% 하락세를 띄고 있는 모습이고요. 석유 유통주들의 주가 강세가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한국석유, 흥구석유가 나란히 4%에서 7% 상승하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피해주는 항공주인데요. 항공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러시아 노선의 운항을 중단한다는 이슈까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3%의 하락, 아시아나항공 3.8% 하락세를 띄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이런 에너지원 수급을 다변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CS 베어링이 특히 상승폭이 큰데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달면서 차익실현 매물도 소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5.5% 상승, CS 윈드는 보합권에서 오가고 있습니다. 이 밖에 유니슨, S에너지, SDN까지 나란히 1%에서 3% 가까이 상승하면서 일부 풍력주와 태양광주도 오늘장에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보겠습니다. 수소 관련주도 움직이고요. 또 오늘 증권사에서 스태그플레이션 수혜주라는 분석이 나왔던 종합상사주도 함께 움직이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 그야말로 경기 둔화와 인플레이션을 합성한 말이죠. 이에 따라서 경기가 둔화됐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 기대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수혜주로 여러 가스전을 보유하고 있는 종합상사주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포스코 인터내셔널, LX 인터내셔널 나란히 6%에서 9%까지 강세고요. 수소 관련주 한국가스공사가 5% 넘게 뛰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의 특징 두 번째 잡아보겠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기준 UN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가 140.7을 기록하면서 자료 집계 이외에 역대 최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밀과 또 우크라이나산 옥수수의 생산 차질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면서 곡물 가격이 특히 3%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 같은 흐름에 따라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들 함께 보겠습니다. 미래생명자원, 사조동화원, 한일사료, 팜스토리, 효성 OMB 같은 종목군들이 2%에서 15%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산 소맥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사료로 쓰이기 때문에 이런 가격 상승이 사료 가격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시장에 반영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또 러시아산 수산물의 수급 차질 우려감에 따라서 명태 가격이 국내에서 소매 가격이 급등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성 기업이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음식료주 가운데 또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이 있는데요. SPC 삼립 보겠습니다. 2030세대의 향수가 있는 포켓몬빵이 16년 만에 재출시되면서 재출시 열흘 만에 150만 개 이상 팔려나갔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SPC 삼립 현재 주가 1.8%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틀째 하락하면서 880선으로 후퇴하고 있는데요. 1.45%가 하락하면서 887.93포인트, 거래대금은 2조 5,500억 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 거래대금이 더 크게 실리고 있는데요.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쪽에서 사흘째 순매도 나오고 있고요.
160억 원어치를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이틀째 매도하면서 516억 원어치 매도 5위 가리키고 있고요. 개인 쪽에서 705억 원어치 순매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시면 전체적으로 약세가 역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터리주, 게임주, 그리고 바이오주 동반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죠. 특히 LNF가 3.7%로 낙폭이 깊게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게임즈 2.7%, HLB가 1.9% 낙폭 나오면서 각 섹터 가운데서 낙폭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플러스 전환하고 있는 종목들 눈에 띄고 있는데요. 장 초반부터 시제는 상승으로 가닥을 잡다가 상승 탄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펄어비스와 리노공업이 플러스 전환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젠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오늘 코스닥의 특징은요. 바로 합병과 IPO 주주 친화 정책인데요. 먼저 누보부터 보겠습니다. 대신밸런스 제7호 스펙과 누보가 합병하면서 이틀째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이틀 차 된 누보가 장중에 계속해서 상한가 시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비료와 살충제를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누보 금요일장에는 21% 급등하면서 마감됐고요. 현재는 22.7% 강세를 기록하면서 2,89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인테크 역시 합병 이슈에 따라서 6%까지 강세를 띄고 있는데요. 2차전지 업체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탈로스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했다는 소식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에서 2차전지로 사업을 확장한다는 점 주목받고 있고요. 현재 6% 강세 띄고 있습니다. 윌링스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 변경의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16%까지 급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스톤브릿지 벤처스는 직방의 IPO에 따라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직방이 프리 IPO를 추진하면서 기업 가치가 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스톤브릿지 벤처스 그동안 직방에 대해서 300억 원의 누적 투자금을 갖고 있는데요. 이 규모가 300배 정도의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 심리 나오면서 현재 주가 3% 상승 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DI 동일은 또 주주 친화 정책 발표했죠. 액면 분할과 함께 배당금을 전년 대비해서 33% 확대한 한 주당 2,000원을 발표하면서 오늘 주가 4% 상승하고 있고요. 시젠 역시 배당 분기 400원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공시를 밝히면서 오늘장 2% 넘게 오른 53,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10시 구간이었습니다.